그러면 이 초코바를 한번 뜯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어요. 뭔가 재밌는 생각이 지금 떠올라가지고. 초코별이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세븐일레븐에서 판매하는 초코별. 당류 섭취의 진수. 빠지다 보내봐야지. 우유. 그리고 한번 이렇게만 섞어보는 거야. 과연 이게 색깔이, 우유 색깔이 배나 한번 실험을 해볼 거예요. 되게 뻘짓하고 있어. 뭐지? 뭔가 스며들지는 않는 것 같아. 이게 저는 이게 뭐냐 칙스처럼 스며들 줄 알았는데 위에는 안 섞여요. 뭐지? 왜 여기에 안 섞이지?
어쨌든. 이번 먹방은 그렇게 뭔가 성공적이진 않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컨텐츠들을 만들면서 좀 그런 이제 이런저런 제안들을 많이 받는데 그걸 제가 이제 쉽게 수락을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그거를 좀 이전 그 경험 때문에 사실 좀 되게 뼈저리게 좀 느끼고 있어요. 아무거나 허락하면 안될것 같다. 전에 제가 당했던 게 있어가지고 뭐냐 좀 모르겠어. 일단은 전시회는 할 거예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 초대하기에 좀 부끄러운 게나 부끄러운 게 아니고 되게 부담스러운 게 서울이 아니고 송도야. 킨텍스도 아니고 송도. 아니 근데 이제 나야 뭐 송도에 이제 지인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기는 해요. 상관이 없긴 한데. 어쨌든 이 초코별은 그냥 먹는 걸로 할게요. 그냥 먹는 걸로 하고. 이거나 먹어봐야지. 유럽 케이크. 각종 과자 먹방. 이것도 뭐 카스타드 같은 거 그런 빵 같아요. 뭐지? 카스타드 크림이 조금 진해. 네, 새로운 분들 또 어서 오세요. 이거를 요즘 왜 갑자기 막 발음이 왜 꼬이지? 채팅방에서 뭐 하는 방이에요? 그 대체로 이제 토크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토크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뭐 인문학이나 역사 컨텐츠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고프면 먹방하고, 심심하면 게임하고. 그리고 이제 가끔씩 제가 야구 중계를 좀 하고 있어요. 야구 중계 틀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막 어떤 분들은 막 TV 프로그램들, KBS 프로그램들 그거 막 다시 틀어주고 그러던데, 저는 좀 그런 여유는 이제 없어가지고, 네, 스포츠 틀어요. 제가 이 초코별은 좀 뭔가 발짝지근하긴 해. 채팅방에서 공무원 필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공무원은 아니에요. 공무원이었으면 지금 자죠. 출근 준비하지. 살에 들렸어. 채팅방에서 나는 누군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어떤 대답을 하실 건가요? 잠깐만, 살에 들렸어. 사실 내가 누구인지를 좀 보려면 좀 되게 여러 가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할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잘 하거나 잘 했던 거, 그런 걸 여러 가지 좀 보고, 또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 좀 봐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 현재 어떤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좀 그런 것까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유미차님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좀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뭔가 한마디로 대답을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평생 생각하고 가야 될 문제예요. 죽을 때까지. 아, 네, 지금 과자 먹고. 지금 막 오늘 계속 막 초콜릿 종류만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좀단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먹을만 해요. 근데 이게 총 63g에 320칼로리 제공인데
코코아 파우더 7.8%가 점유 그 과자에 발라져 있고 코코아 메스라고 해가지고 그게 또 발라져 있어요. 채팅방에서 야구 경기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중계했던 거는 일단 첫 번째 경기로 뭐냐 아메리칸 리그였죠? 휴스턴 애스트로스랑 그 캔자스시티 로열스 그 경기는 로열스가 8회 초에 엄청난 대반격을 해가지고 이겼고 그리고 텍사스 레인저스랑 토론토 블루제이스 경기는 그냥 초반부터 텍사스가 깨졌어. 추신수는 4만타 쳤는데도 졌어. 그냥 뭐 추신수 혼자 다 하더만. 근데 다른 타자들을 못 쳐가지고 졌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카고 컵스랑 세인트루이스 카디너스 그 두 팀의 경기가 제일 재밌었어. 그 에이스하고 에이스가 등판을 했는데 이제 카디너스가 1 플러스 1으로 그 마이클 와카에 이어서 아담 웨인라이트까지 등판을 했어요. 이제 와카가 이제 2년 전에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MVP를 땄던 선수였는데 이제 컵스도 에이스가 나온 거야. 제이크 아리에타. 아리에타가 나왔는데 이제 거기서 되게 경기가 재밌었던 게 컵스가 어제 그 경기에서만 홈런을 6개나 쳤어요. 그래서 그 홈런을 6개나 치면서 포스트 시즌에서 한 경기 6홈런이 역사상 최초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와카가 한 5회 중간에 내려갔어요. 중간에 내려가고 이제 카디너스가 이제 웨인라이트를 중간에 올렸어. 근데 웨인라이트도 올라오자마자 초구를 홈런을 맞았어. 그래가지고 컵스가 되게 이기긴 했는데 압도적으로 이긴 경기도 아니었어요. 왜냐면 컵스가 먼저 홈런을 쳐서 나가면 카디너스도 어떻게 해서든 추격을 또 했던 경기였어. 그러니까 서로 아주 그냥 에이스들이 등판한 경기에서 자존심이 걸렸던 그런 경기였어요. 잘 던지고 못 던지고를 떠나가지고 진짜 경기 하나는 진짜 재밌었어요. 그 경기는 재밌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저스하고 매치의 경기는 다저스가 발렸어. 다저스도 선발 투수 2명 투입하면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했는데 그거 못 이긴 거예요. 그래서 카디너스하고 다저스는 오늘 존 레키하고 커쇼가 3일 쉬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모르겠어. 근데 다저스가 앞으로의 그 뭐냐 선발 투수 매치업은 또 다저스가 유리해. 그리고 컵스는 분위기가 일단은 그 디비전 시리즈 8개 팀 중에 제일 분위기가 좋은 팀은 컵스예요. 컵스가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시카고 오늘 역사적으로 사실 그 뭐냐 염소의 저주라고 하기 이제 뭔가 시초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1908년 오늘 시카고 컵스가 월드 시리즈에서 마지막으로 챔피언이 된 날이에요. 근데 1908년 대한제국 순종 2년 그리고 2015년 오늘 컵스는 오늘 한 판 이기면 무려 12년 만에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나가게 돼요. 대한제국 순종 2년이 마지막 월드 챔피언이었고 1945년까지는 그래도 월드 시리즈 나갔어. 근데 1945년에 빌리 사이언이스라는 관중이 입장을 해요. 입장을 했는데 그 당시 구단주가 리글디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구단주가 그 사이언이스를 강퇴를 시킨 거예요. 왜 염소를 데리고 오냐. 그래서 사이언이스가 강퇴를 당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다시는 월드 시리즈가 여기서 열리나 봐라. 그리고 그 말은 진짜 현실이 됐어요. 그걸 염소의 저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컵스는 1945년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월드 시리즈에 진출한 적도 없어요. 그게 이제 저주가 걸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70년째 걸려오고 있는 저주죠. 밤비노의 저주 깨졌고 블랙삭스 스캔들도 깨졌고 그리고 이제 염소의 저주가 깨지면 그 다음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신생 팀들 중에 아직 우승을 못한 팀들이 있어요. 사실 완벽히 염소의 저주가 깨지려면 월드 챔피언이 돼야죠. 그리고 1992년 오늘은 롯데자이언츠가 한국 시리즈 챔피언을 마지막으로 차지한 해예요. 어쨌든 되게 맛있게 먹었네. 먹으면서 먹방하면서 역사 특강까지 같이 했네요. 네, 녹화 일단 종료하고 또 토크 들어갈게요.